올해 이 전역에서 4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친 총격 사건은 총 2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693건의 총격 사건이 보고됐었는데요. 이는 2020년보다 50%, 2017년보다 97% 증가한 수치입니다. 소방관 바이든과 BJ 바이든 여사는 이번 총기 난사가 벌어진 텍사스 지역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텍사스 주법관 총기군의 최소 연령은 18세인데요. 그래서 총격범이 이달 초 18세 생일이 지나자마자 소총과 탄창 등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대 피해자가 어린 학생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총기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Buy weapons of war designed and marketed to kill. Because I think this is wrong. It just violates common sense. 2억 자루가 넘는 총기를 생산했고요. 2020년 한 해에만 총기 1,130만 정을 생산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 존재하는 총기 수는 2억 7천만 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총기 제조업체도 많이 생겨났는데요. 2000년에는 2,200개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이 숫자가 17,00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30만 명이 총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수많은 인력과 돈이 총기 산업에 투자되고 있는 겁니다. 총질학생 대부분이 7살에서 10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10명 정도로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총격범은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사살됐고요. 총기를 난사한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최소 10명이 숨지고 51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이 전역에서 4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친 총격 사건은 총 2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693건의 총격 사건이 보고됐었는데요. 이는 2020년보다 50%, 2017년보다 97%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을 포함해 8명이 살해된 조지아 애틀란타 총기 난사 사건에서 지난 11일 한인 3명이 다친 텍사스주 댈러스 코리아타운 미용실 총격 사건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미국에서 아시아 태평양계에 대한 지구 범죄는 3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직접적인 동기가 된 뉴욕주 총격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미국 사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Will not prevail. White supremacy will not have the last word. 대각가는 현지 시간 오늘 31일 방탄소년단 BTS를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대각가는 글로벌 K-POP 현상이자 그래미 후보에 올랐던 한국의 음악 그룹 BTS가 아시아인의 포용과 대표성을 논의하고 아시아 증오범죄와 식별을 없애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각관이 BTS 소속사인 하이브 이 현지 법인의 참여를 요청했고 평소 아시아계를 혐오범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던 BTS가 이에 응해 행사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주요 매체들도 대각관의 BTS 초청을 이중에 있는 보도했습니다. 아시아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대도 주민 부산회담을 하자 오는 31일 대각관에서 BTS를 만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각관은 대통령이 글로벌 K-POP 현상이자 그래미 후보에 올랐던 BTS와 만나 아시아계 혐오범죄 및 차별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BTS는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청년 대사로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플랫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개별적인 음악 그룹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백악관 발표에 BTS 리더 RM은 팬 커뮤니티를 통해 좋은 일로 다녀오는 것인가 잘 다녀오겠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BTS는 인종차별 범죄를 반대하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었고
2018년부터 두 차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며 전 세계 청년들을 대변한 이번 만남은 백악관의 요청했다는 것으로 미국 현지법인인 타이브 아메리카 대표가 함께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릴 나머지는 함께 살던 할머니를 먼저 보고 나서 차를 타고 이동하다 록 초등학교 인근에서 사고를 낸 뒤 소총을 들고 교실로 난입해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